오늘 시편 말씀 시편 135편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5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하며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13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주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죠? 우리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나누었던 주님의 이름, 신명기 6장 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것이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말 번역으로는 우리 하나님 이랬지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주시다. 아도나이, 주. 야훼라고 한 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당신을 표현하실 때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셨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나라 이 말이야. 나는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체로 살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고 만물이 피조물이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생명 그 자체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위대하시다, 주는 위대하시다 할 때 위대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돌, 엘로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 아도나이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아도나이가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아도나이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무슨 주?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전능자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는 나의 전능자시다. 전능자 되심을 믿으시면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100% 믿고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까?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붙잡고 있고 내 혼적인 부분을 붙잡고 있고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결박하는 이러한 것들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세요. 무슨 증인? 그 위대하신 하나님,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번에도 우리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주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는 것은 곧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계속해서 말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며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 온 대로 그대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말해왔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줬어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즉 나는 전능한 자라 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분의 이름이 어떤가를 지식으로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그 이름 엘로힘, 그 이름 아도나이, 주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단 한 분 구원자요, 다른 신이 없이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길 원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아요. 또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에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았으면, 믿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그것을 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한 내 삶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말로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은 자라면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빠졌어요. 해석에서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가 아보다라고 말하는 일하다, 일이라는 단어, 아보다. 하나님 일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선 여러분은 그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들의 시각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나 한국 사람들의 관점이나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말씀인 겁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의 주다 라고 말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 외엔 구원자가 없다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만난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나의 참 구원자, 단 한 분 다른 신이 없는 나의 주, 나의 전능자가 되고 계십니까? 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신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했어요. 주를 찬송하라. 주는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 이름이 위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일하심, 바로 그 아보다 일하심은 선하시다 라고 말한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가 일곱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엘로힘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 아부다 그리고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은 헤세드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읽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이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의가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이 모든 것이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높이고 또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면서 높이고 낮추는 것이 음부에 내리고 올리는 것이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신이 없나니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구약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거죠. 악인들은 반드시 흑암 중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잠잠하게 할 말이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누구도 그분을 대적하여서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을 입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99%도 아니고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 불을 도말하시고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의 입을 다물어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랑을 내게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이사야서 4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이 공의를 나타내는 하늘이라 이 말이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구름이 의를 부은대요. 그러니 여기서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고 그리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그 싹트게 할 때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자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의를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 자자 손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의와 공의를 그들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가 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의와 공의를. 아멘.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뿌려져서 이 세상 천지에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면 불의가 있는 가운데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구름은 공의를 부으래요. 여기서 구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개를 일으키는 걸 말하고 있죠. 안개라고 번역된 나시아라는 단어는 구름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통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부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공의를 부라는 거예요. 왕이신 분이 구름으로 나타나면서 부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통치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끄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니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공의가 되셨고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보좌에 앉아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셔서 구름이라고 나타내는 나시아라는 이 단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공의를 붙는다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14절 본문에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선악간 행하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이 선악간의 판단을 해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공의 십자가 그 공의가
이 세상에 부어졌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내가 그냥 입은 거예요. 그 공의 안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내가 입고 그 공의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입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낮추시고 음부에 내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분을 높이고 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의와 공의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냐?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의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구름이 공의를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공의가 나타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이에요. 인자하신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성령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데 당신이 원하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니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은 여러분의 뜻은 바로 그 기쁘신 뜻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분의 뜻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이 영광받길 원하세요. 나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이 위대하시도다 가도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다른 신이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내가 믿고 내 입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 큰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구름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름을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땅끝은 뭐야?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끝을 말하니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에 편만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 땅끝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야. 멀고 멀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편만하신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구름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사랑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라고 했죠.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람 불꽃 이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번개를 일으키는 거. 번개가 뭐야? 빛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간에 깨달았지 어떻게 해요? 번개처럼 탁 깨달아요. 한순간에 말씀들이 차작 하고 연결이 돼야지 깨달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담비가
내려져요. 무엇으로? 성령의 담비,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일, 또 바람을 일으키는 건 천사들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알고 나아가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천사들의 하는 일들은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천사들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셔서 피를 내는 것처럼 도무지 소성할 기미가 없는 땅끝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이 소성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땅에 편만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편만하시고 가장 낮고 작은 자 가운데서도 그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가장 세상에서 낮고 보잘것 없는 자에게서도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이사야서 43장에 말하고 있어요. 18절로부터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하세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전 일, 옛 일은 뭐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일, 사망의 두려움에 쌓여있던 일,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일, 그걸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새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하는 거. 땅끝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 땅끝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이에요? 19절에 말하기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강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지게 하시고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 이 각박한 내 굳은 심령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세워서 주님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성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강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어디로 내린다?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분명히 말한 이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지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서 그분을 주라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그분이 모든 일을 내 안에 깊으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있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인자하신 사랑의 헤세드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모든 일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11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말했는데 이사야가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인 것을 8절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고 또 애굽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들과 그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요 말씀을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진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 땅이 바로 그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사망의 권세자에게 눌려있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고 구원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셔서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행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분의 뜻대로 그 구원을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오신 분이에요. 구원자라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은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보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큰 나라들, 민족들을, 강한 왕들을 다 치시고 죽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분을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모리, 시온과 가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다 멸했다는 거,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나아가면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으로 주님이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때 어떤 사람은 두 거울, 어떤 사람은 다섯 거울, 어떤 사람은 열 거울,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업을 주셔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바로 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땅이 바로 영혼이고, 아멘, 그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그와 같은 왕권을 누리고 그 영혼들을 취하여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건 뭐예요? 만민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이걸 나타내기 원함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인데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기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마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계시록 21장 6절에 말합니다.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정말 목마르게 그분을 찾는 분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그 생명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 주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 이름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나에게서 찬송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서부터 찬송받으시고 대대에 찬송받으시도록 그 이름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를 믿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의 가운데 거하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내 심령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밖에 없다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 판단하시고 그 중에 나는 예수뿐입니다. 그의 의의 종으로서 그분의 공의만을 행하면서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소원을 내가 갖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같은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의 종이 된 사람, 의의 종이 된 사람, 그들을 위하여 오늘 번역에는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지만 그의 종들을 위하여 자신을 돌이키시리라. 위로를 받으시리로다가 아니라 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종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자신을 돌이키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시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도 또 자신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큰 위로는 뭐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를 졌어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단 한 분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저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리다. 주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모든 것에 나는 그저 아멘 순종할 뿐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일곱 가지 단어가 오늘 시편 135편에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우리의 주 아도나이. 그분은 의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일하시는 아부다, 일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일곱 가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일을 하나하나 행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수의 물을 받아 마시고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그 이름만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참으로 귀족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셔서 우리는 의 가운데 행하고 공의로 행하며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우리는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고 많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모든 민족이 모든 만물이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